대게나 홍게류는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아요. 눈으로 먹고 싶게 해줘야 돼. 그래서 플레이팅이 중요하고 아, 나 지금 사 먹어보자라고 하려면 게살에다가 밥을 볶아서 막 먹는다고 해서 땡기지 않는다는 거죠. 살이 쫙 예쁘게 보이고 와 먹는 모습 자체에서 재미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아이들이 봐도 아 나도 저렇게 먹어볼래 라고 할 수 있게 단순히 맛있게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이런 특이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 먹는 그 비주얼을 보여주는 게 판매의 비법이에요. 게 딱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걸 막 긁어가지고 딴 데 볶아서 플레이팅을 다른 곳에다 해서 먹고 맛있게 먹고 이런 거 백날 해봐 의미가 없고 여기다 해서 먹어야 돼. 여기다 해서 밥을 여기다 볶아서 여기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플레이팅 도구로 써야 돼요. 단순히 맛있게 먹고 맛있게 보여주고 이게 아니고 먹는 사람이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 그런 비주얼을 만들어야 돼. 대게에다 홍게를 안에 넣어서 뭐 상큼하고 바다 내음이 나고 신선해 보이고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 특이한 비주얼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늘 노출되면서 뭔가 음식이 돼야 되고 요리가 돼야 되고 그거를 먹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 내용물만 쏙 가지고 뭐 어떤 볶음밥을 했다거나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살만 쏙 뽑아서 그러면 게맛살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게맛살을 먹으면서 먹방하는 거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 얘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네 비주얼을 같이 먹어야 돼. 같이 즐기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